이제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오늘 수영을 하러 가요. 근데 수영이 여기가 지금 수영 호수에서 수영할 건데 호수가 있는 마을 온도거든요. 현재 18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 기온이 21도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아마 20도 정도 될 것 같고 어떤 데인지 보여드릴게요 잠시. 그 관련 데가 이런 데예요. 되게 좋죠. 독일의 전형적인 호수예요. 호수 바다 아니고 옛날에 탄광 지역에 석탄 다 캔 다음에 그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만든 호수인데 엄청 넓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영하려고 해요. 사실 수영을 안 가려고 했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의 사비를 털어서 산 이 카메라 방수되는 걸 사가지고 이게 한 3만 원 정도 돈이 돼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돈 아까워가지고. 아이스 에싱긴. 아이스 에싱긴, ja. Vielleicht sollen wir vorher Eis essen gehen, weil danach geht's vielleicht nicht so gut. Ja, mal schauen. Vivo King 만세. 화이팅 비버션. 코디도 화이팅이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지금 아침 먹는데 여러분들 항상 궁금해하시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어떤 소시지를 먹나, 어떤 소시지가 다른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는 밀가루 같은 거 많이 섞어서 소시지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생 고기를 갈아서 만든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비싸요 독일에서도 이런 거. 맛있어. 응. 다음에 에스쿠. 맨 아는 데 베스트. 예스트. 김비 예스트. 고아츠. 네. 고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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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밤. 응.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떨리네요. 물 기온은 한 18도라고 하는데 지금 해변으로 가고 있는데 해변이 아니고 호수 해변으로 가고 있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아까지만 해도 날씨가 좋았는데 지금 다 추워져가지고 준비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떨리네요 많이. 해변에 다 왔습니다. 저는 저하고 여자친구 어머니는 고쳐? 고쳐? 예. 고쳐라는 이 호수가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여기가 옛날에 그 석탄이 독일로 유명했었거든요. 여기 석탄을 캐고 남은 곳에다 물을 채워놔서 아주 큰 이런 호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여기가 여기 수영하려고 왔거든요. 작년에도 여기 수영했고 근데 지금 날씨가 좀 많이 추워져가지고 수영을 지금 못할 것 같고 저희가 갈 때까지 안 추워지면은 그냥 저 반스 입고 그냥 들어갑니다. 찍으려고 그 카메라에 끼는 잠수함 그런 것도 샀거든요. 저 돈 아까워가지고 영하 지금 거의 날씨가 15도인데 15도 무조건 들어갑니다 저는. 저기 그 금속 탐지기로 뭐 찾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엄청 커요. 여기가 지금 여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기 끝 엄청 끝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진짜 옛날에 석탄으로 먹고 산 나라여가지고 진짜 물도 되게 깨끗해요. 물도 더럽지 않고 정말 깨끗해가지고 이제 마셔야 돼요. 마셔도 사실 수영하다가 물 좀 마셨는데 옛날에 물 보면 되게 깨끗하죠 진짜. 제가 강진 사람이라도 서해안에 살았었는데 그 바닷물보다 훨씬 깨끗한 것 같아요. 저기 저기 주반. 저기 백조. 백조이다 백조. 이쁘죠 진짜. 그래서 이렇게 엄청 큰데 여기가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동네 중에서 가장 큰 호수예요. 아 무섭네요 추울까봐.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어요. 물에 들어간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유생인종도 없어요. 다 백인들만 사는 나라여 동네여가지고 아마 더 눈에 띄겠죠. 이런 호수하고 강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보트 타는 사람도 많고 비싸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놀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독일의 정말 큰 장점이죠. 물도 엄청 깨끗하고 정말. 근데 여기 물 추워. 물이 너무 차가운데? 물이 너무 차가운데? 일단 아니. 네. 들어가야 됩니다. 딱 감내면 바가 내 걱정거면. 제가 키가 170, 176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여기 겁나 깊어요. 한 2m 정도 가는 데까지 가니까 물이 너무 깊고 일단 물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무서워서 거기까지 못 들어가겠고 한 170까지만 들어가려고요. 너무 무서워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추운데? 9월 15일이고 지금 밖에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고 지금 어떡하려고. 가만히 있는 데 숨이 메어. 너무 춥고요. 지금 오늘 9월 23일인데 손이 17도예요. 17도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한가로움에서 나오는 재미, 여유로움.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서독보다 동독이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독은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동독은 좀 사람이 확실히 적으니까 좀 많이 한가로운 것 같아요. 이런 좋은 환경도 더 많이 보존돼 있고. 안녕하세요, 땅땅입니다. 땅땅. 반갑습니다. 맛있겠다. 우리 아이는 야, 우리 아이는 그쵸? 뭔가 야, 시작했다. 역시 해변 오면은 아이스크림이지. 제가 사실 행복을 잘 안 느끼거든요, 정말로. 근데 오늘 정말 행복하네요. 여자친구랑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자연에 있으니까 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람이. 확실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생긴 사람. 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오. 독일이 한국처럼 뭐 극장이라든지 뭐 VR 카페 이런 특이한 것들이 좀 적은 대신에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자연이 좀 적으니까 좀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볼거리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은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초원도 많고 차 타고 가면 느끼는 건데 정말 장엄합니다. 안녕. 이제 저 아버지가 맛있게 고기를 가져와 주셨어요. 아마 땅거피어디즈 알렌 아저 호흡라이트. 이거 먹기 전에 청소 좀 하려고 여기 이렇게 대충 이렇게 닦으면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사실 이 비판 닦는 아랫발 했었는데 그거 생각나가지고 조금 막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옛날에 고깃집에 알바했을 때 진짜 많이 비판 닦았는데. 맛있겠고? 네, 대매야 요홀. 맛있겠죠? 돼지 슈바인 바우 거다. 슈바인 바우. 야, das ist. 보트보스? Und das ist ja, eine feine Bratwurst. Die ist noch nicht gebrüht, roh. Fleisch und Gemüse. 맛있겠다. 이거 양고기야? 엄마, 뭐지? 야, 슈바인. 저 시는 헬리콥터만 니야. 예. 와, 스테이크하고 양고기가 가득한 독일 소세지하고. 맥커터 좀. 그리고 스테이크도 있고 소세지야 지금. 이거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이게 특별한 소세지라고 하더라고요. 소세지는 대부분 갈아서 만드는데 이거는 간 게 아니고 그 아주 잘게 그 자른 소세지를 아니 그러니까 고기로 소세지 만든 거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처음 먹는 거예요, 독일 살면서도. Das schmeckt echt gut. Das schmeckt 진짜 맛있네요. 한국 소세지는 약간 그 먹으면은 신난 그런 느낌이 없는데 이건 진짜 육즙이 가득하고 아주 맛있네. 와, 스테이. 옥수수인데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구우니까 다 맛있네. 너무 맛있어, 너무 진짜. 오늘 과식 하겠다. 여기 집에 고양이 세 마리 살잖아요. 집에서 계속 밖에서 이 쥐를 가지고 와, 쥐를. 지금 오늘만 세 마리째인데 지금 그만 좀 갖고 와. 안 먹어 이거. 안 먹는다고 고양이. 아 이거 쥐 안 먹는다고.
안 먹어.